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천대 봉투모의고사 제1회 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이제 전체적인 적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총 종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그 어떤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네, 그런 것들을 네, 총 정리하면서. 예,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땐또 어떻게 풀고, 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풀고, 요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관련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론 부분들 우리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기억해 보시고, 네,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 그런 거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 자, 국어 부분 시작인데요. 주로 앞쪽은 뭐예요? 네, 화법이나 작문 또는 문법이 주로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화법, 네, 작문, 네,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1번이 기역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읽어보는데, 예, 요 내용이 좀 많죠. 화법 같은 경우는 주어지는 지문 자체의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이에요. 우리 일반 독해보다도.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화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말하기죠, 말하기. 네, 말하기다 보니까 요 안에 써 있는 어떤 단어 자체의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을 때요, 내용이 있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중심적인 그런 단어가 꼭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 조가 발표 수업 주제를 화가 이중삼의 삶으로 결정했다. 그랬으니까 일단 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결국 화가 이중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발표는 주장했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그다음에 자료조사 이런 거 누가 맡을 건지 얘기해 보자. 결국은 뭐예요? 이 내용은 누가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누가 맡을 거냐?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네. 여기 뭐 누가 할 거냐, 과연 예, 누가 맡을 거냐, 예, 이거에 관련된 그런 이제 그 토의 회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네, 자료 조사는 네, 우선 도서관에 가서 뭐 찾아보자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호가 여기 봤더니 이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억, 네,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라고 그랬는데 우리 요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문제가 지금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을 때요 내용을 같이 연결해 보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문이 있을 때, 예, 본문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선지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있을 때 본문하고 이 선지의 내용과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요걸 뭐 지우든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나중에 선지의 내용을 확인하지 말고, 왜냐하면 다 읽은 다음에 그 선지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요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두번 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본문을 읽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즉각 네, 해결하는 게 굉장히 네,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니까 예, 요 내용들을 같이 이제 읽어 나가면서 바로바로 확인 작업을 하자. 그 얘기죠. 그래서 기억이 뭐예요? 며칠 전 신문에서 봤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신문에서 봤더니만 요즘 뭐뭐 미술관에서 이중삽 특별전 하더라고. 거기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랬으니까 예, 1번의 기억에 보면 뭐예요?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 즉 내가 며칠 전에는 신문에서 봤다. 그거죠. 실제로 겪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1번에 네, 있는 기억, 예, 기억의 내용은 네,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고작성 글잘쓴 사람이면 좋을 것 같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좋겠다. 그다음 역할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얘기가 이제 지나가죠. 근데 이제 고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밑줄 친 것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밑줄 친 것만 보면 그래서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데 역시 이제 이 대화라는 것은 결국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갖고는 전체 내용을 알수 없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 나머지 부분도 좀 읽어주셔야 돼요.